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전 실장과 청와대 직원들이 CBS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관련 소식 조아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이 나왔죠. 네, 어제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만 있을 뿐 정작 김전 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이 CBS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이었던 거죠? 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정정 보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4월 29일 세월호 참사 2주 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는데 관련 보도가 네. 문제된 겁니다. 우선 타 방송사의 해당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열 나흘째인 오늘 오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을 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일반인의 조문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 그런데 뭐랄까요? 이 영상을 보면 할머니 한 분만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가족입니까? 네, 유가족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CF를 찍으러 온다고 온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CBS 노컷뉴스는 청와대가 이 할머니를 섭외해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CBS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분향소 안에 그 어떤 그 할머님 한 분을 같이 그 대동을 하고서 분향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예. 아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이 사전 연출된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네, 보도가 있은 지 이틀 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조문 연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박동훈 전 청와자치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법은 CBS의 보도가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미리 CBS 측에 정정 보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네, 소송 전에 청와대 측이 정정 보도 청구를 했지만 C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론 보도는 할수 있지만 정정 보도는 할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정정 보도란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점을 시인하고 이를 알리는 보도인 반면 반론 보도는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즉 청와대의 반론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CBS 측은 현재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네, CBS 보도국장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정 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면은 변호사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썼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해야죠. 네. 재판 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건 언론 윤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애당초부터 취재원을 밝힐 거면은 처음부터 밝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재판에 졌기 때문에 취재원을 밝힌다, 그거는, 바람직한 자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수위 정도만 고민을. 그러면 현재 상황이 법원은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데 취재 윤리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원은 곧 내부 고발자나 다름이 없는데요. 법원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니 보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 판결 내용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도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소송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